자,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이재명 차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명당자리 대통령이 두 명 배출된 첫 번째 명당입니다. 경남 예, 거제인데요. 거제입니다. 네. 세 곳이 딱 보이는데 경남 거제에서만 두 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요. 한 명은 네. 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두 사람 둘 다 대통령이 된 그럼 경남 거제를 거제 인구가 한 5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무려 두 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명당이라고 봐야겠죠. 명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근데 거제가 네. 그래도 저기 김영삼 대통령 거기서 좀 저희 학창 시절을 보낸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학교도 가기 전에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네. 거제를 고향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일단 두 명이 배출된 대통령 그렇죠. 둘이 배출된 명당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명단 경남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왜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남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3회 졸업생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25회 졸업생입니다. 네. 경남고에서만 한인고등학교에서 두 명 배출한다는 건 정말 정말 드문 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경남고는 굉장히 경남고 굉장히 좋은 명문고로 다시 한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명당 한번 볼까요? 부민동 사무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부산 서구에 부민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네. 보면 저렇게 써 있는 것처럼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 있었고 또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명의 변호사 사무실이 같은 곳에서 배출된 셈이죠. 같은 건물 안에서 배출된 셈이고 지금 가운데 보이는 데는 정재성 변호사라고 간판이 보이는데 노무현 네.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같이 있었던 곳에서 대통령 두 명이 탄생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쭉 명당 자리를 지금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경남 거제 그러면 대통령이 두 명이나 배출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향이잖아요. 고향.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향이면 이번에 지금 득표율 어땠습니까? 경남 거제의 득표율. 거제의 득표율은 지금 경남에서는 36.7%로 높고 거제에서는 45.7% 굉장히 경남 전체보다 높은 한 10%까지 높은 득표율을 거제에서 얻었습니다. 그만큼 거제 시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 고향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하종대 부국장 말씀하셨지만 사실 7살 때 부산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거제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 사람들은 고향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경남 거제가 명당이다. 뭐 거제에 있는 경남 고등학교 당연히 이건 이해가 됩니다만 와, 이 부민동 사무실 이 건물은요. 이건 정말 좀 명당이라고 이 상인들, 이 건물에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서 대통령이 두 명이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저희가 이 부민동 변호사 사무소 인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사람은 대통령이 누구나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죠. 대통령이 누구나 만나면 된다는 거네. 저희 집 식사하러 오시고 이러니까 사무실이 바로 옆이니까 정치에는 전혀 안 할 것 같이 같은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문 변호사님은 항상 말씀도 없으시고 나는 정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야도 잘하고 자기 부모에 꺼내가지고 막걸리를 한 병 다 드시라고 그런 사람이 인자하더라고요. 네, 주민들도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인자하다, 과묵하다, 신사적이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거 명당 자리 얘기하다가 이 경남 거제와 경남 고등학교 하면은 대통령 두 명이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유명한 또 사람들이 있다고요? 경남 고등학교 원래 부산의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래요? 명문이 부산고 경남고 양대 명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남고 출신의 유명한 분 박희태 의장이랑 김용호 전 의장도 경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죠? 그러니까 권영계 예전에 대선 후보하셨던 민노당 대표도 경남고등학교 나오셨는데. 네. 경남 거제 출신의 경남고등학교 나오신 분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재명 차장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네. 운명이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 엇갈려 있네요. 예,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네. 경남고하고 부산고하고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경남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거고. 네. 부산고는 바로 안철수 후보가 부산고를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부산상고 빼면 서운해해요. 1, 2. 부산상고 또 누가 부산상고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 노무현 부산상고. 아, 그렇군요.
부산 선거를 빼면 안 되죠. 네. 서병수 부산시장도 경남권 나와서 문재인 네. 대통령하고 같은 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 동기죠. 그렇군요. 경남고 출신들이 뭐 부산에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거죠. 사실. 아, 오늘 네 분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막 쏟아지네요.